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노스워 7두룡이 되겠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이노스워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이 회사 제품에서 나오는 공룡들이 네,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봤는데 주로 공룡을 제작하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 이건 공룡이 아니죠. 용이죠. 네, 아무튼 자 박스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품입니다. 구성품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별거 없고요. 그냥 용 한 마리에 용이 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꼬리라든지 날개가 분리가 네,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들어있네요. 짠! 네, 대괴수 칠두룡을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용, 엄청나게 멋있지 않나요? 네, 조립을 다 끝내봤는데요. 일단 한번 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개, 그래서 칠두룡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날개도 있고요. 꼬리도 진짜 멋있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제가 요즘에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네, 악당이 있어야겠죠. 악당 역할로 정말 제격인 용인 것 같습니다. 악당 치고 정말 근사합니다. 자, 그러면 작동 안구인 만큼 작동을 한번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이 작동 안구는 일단 네, 양쪽에 머리 3개씩 네, 양쪽에 있는 머리 3개씩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래 위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뿔과 이런 데서 입에서 불빛도 나오고요. 날개에서도 불빛이 나오고 움직입니다. 굉장히 작동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움직이고요.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놔두면 걸어가겠죠. 자, 그러면 걸어가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대박이네요. 지금 방금 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보셨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걸어갔다 잠깐 쉬어가기도 합니다. 앉았다가 쉬어갑니다. 힘든가 보죠? 머리가 7개나 달렸으니까 무거워서 네, 많이는 못 걷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앞에 보이시는 작동 안구 두 대를 가지고 한번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착한 편이기 때문에 로봇
네, 악당은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로봇은 제가 컨트롤을 하죠. 자, 그럼 누가 이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틀 고! 네, 아, 칠두룡이 이겼네요. 네, 칠두룡 역시 네,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칠두룡과 기가세븐 한번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칠두룡. 네, 기가세븐은 움직일 수가 없죠. 네, 작동한 거가 아니니까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경기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칠두룡과 네, 그 다음에 빨간색 자동차 트랜스포머 변신 로봇 RC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리뷰를 한 대괴수 칠두룡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싸움, 마지막 싸움이었는데요. 트랜스포머가 이겼다고 봐야겠죠. 판정승입니다. 네, 트랜스포머가 이겼습니다. 네, 트랜스포머가. 아, 칠두룡. 네, 생각보다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고요. 굉장히 멋있고 재밌습니다. 악당 역할로는 정말 제격이네요. 오늘 영상 칠두룡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대훈박 장난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뿅.